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그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전화를 밤늦게 좀 주셔가지고 에코에 그 픽셀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에코 픽셀 케이스 선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오늘 지금 2월 3일인데요. 오늘 원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매장을 안 열려고 했는데 그냥 조립 기존의 픽셀 케이스로 조립할 게 있어서 그냥 이분 거 미리 오늘 와가지고 조립을 해놓고 그분한테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와서 조립을 하나 했고요. 또 다른 손님들이 또 오신다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그냥 장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명절 사러 지금 일찍 좀 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운전하기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좀 나중에 가려고요. 일단은 케이스를 얘는 지금 픽셀 케이스에다가 제가 지금 조립을 해놓은 거고요. 픽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얘는 지금 조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조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선정리를 아무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케이스랑 요 에코의 요 케이스가 뭐더라? 이 케이스가 펜서인가? 이거 에코의 펜서. 요 제품이랑 가격대가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요게 만한 4,5,000원 할 거고 요게 한 20,000원, 5,6,000원 할 거예요. 한통 10,000원 언저리로 차이가 날 텐데 얘랑 얘랑 케이스를 딱 봤을 때 다른 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다른 점을 보면 얘는 파워가 상단 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하단 쪽으로 파워가 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단 쪽에 이렇게 파워가 장착이 돼요. 그리고 얘를 지금 보면 이렇게 가림막 같이 이런 홀이 하나 있잖아요. 이 홀이 있고 얘는 그런 홀이 없어요. 홀이 없죠. 여기 얘는 그냥 통짜로 내부가 다 보이는 방식이고 얘는 통짜로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이고 얘는 이 윗부분만 통짜로 보이고 요 아래는 또 칸막이처럼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죠.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파워에 이제 이런 요 부분 라벨만 이제 보이고 이런 케이블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정리를 이 뒤로 하니까 얘네들이 막고 있으니까 깔끔해지겠죠. 선정리 같은 하기도 쉽고 이쪽에다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돼요. 다 몰아 넣어가지고 이 뒷부분에 파워 서플라이를 일로 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선정리를 이쪽으로 하고 남는 선들은 그냥 여기다 때려 박으면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선들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케이블들을 숨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케이블들을 얘는 이제 숨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정리하기가 이런 케이스들보다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케이스의 선정리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모든 선을 다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다 빼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빼고 나서 거기서 최단 거리로 들어와 가지고 이 장착되는 부분으로 이제 케이블들을 하나씩 뺐을 때 최단 거리로 해서 이 선들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늘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돼요.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말이 안 되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 줄로 모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블들을 다 한 줄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놓잖아요. 그럼 여기가 엄청 두꺼워져요. 뚱뚱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로 닫았을 때 사이드 판넬을 닫았을 때 사이드 판넬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얘가 이제 뭐 튀어나오고 뭐 휘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케이블들을 분산시켜서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테 모아놓으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모아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계속 여기 높이만 높아지게 되니까 이 사이드 판넬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모으기는 모으되 얘네들은 약간 분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시면 케이블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가 장착이 돼도 이런 홀들이 있잖아요. 이런 홀들이 있어서 오디오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요 홀로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다 끼워주면 되고, USB 케이블도 일로 뒤로 들어와서 일로 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열로 일로 못 넣는다 그러면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껴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낄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 보면 홀들이 없어요. 선정리를 할 수 있는 홀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케이블들, 오디오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들이 다 어디서 와야 되냐, 이쪽 홀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길게 늘어져야 돼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필요한 선들이 여기 보이니까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뒤편에 메인보드랑 케이스 뒤편에 요 사이로 이렇게 케이블들을 넣은 거예요. 케이블들을 넣어서 홀이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일로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바로 메인보드 밑으로 빼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정리 안 된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무조건 깔끔한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걸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왜 이 제가 이제 그 케이스를 픽셀을 하지 마시고 다른 케이스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이제 다른 케이스로 좀 바꿔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뭐 이미 샀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사가지고 선정리를 해서 뭐 돈 주고 샀는데 또 다른 케이스 사고 뭐 돈 아깝게 그렇게 1-2만원이라도 굳이 뭐 어찌 보면 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중고로 판다고 해서 이미 케이스가 얼마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가 만약에 뭐 추가로 하드를 다신다 그러면 이쪽에다 하드를 장착을 하셔서 여기서 바로 케이블 요로 꽂아주시면 되니까요. 뭐 사타 케이블 요쪽에다 꽂아주시고 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정리할 때 너무 빡빡하게 세게 당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으니까요. 꼭 어느 정도의 여유 그 길이는 한 1cm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한 몇 mm라도 이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정리가 됐으니까 케이블들을 이제 분산을 좀 시켜놓고 사이드 판넬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이드 판넬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닫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판넬이 닫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케이블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뭉쳐 있다라 그러면 뒤에서 그냥 보기는 깔끔하겠지만 사이드 판넬이 안 닫혀요. 얘가 이제 높이가 얘도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 위로 이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케이블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을 좀 해가지고 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 파워를 여기다 정리하고 케이블들을 남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있지만 여기가 약간 이 선정리를 할 수 있게 프레임이랑 요 케이스 사이드 판넬 장착되는 이 부분이랑 약간 공간이 좀 떠 있어요. 여기를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약 1cm 정도의 공간이 떠 있어요. 이 공간에서 선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은 좀 더 넓죠. 좀 더 공간이 또 깊어요. 그래서 2cm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공간에다가 선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또 다른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부품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아는 동생이어가지고 그냥 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